오전 9시 문희 씨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벌떡 일어나 불을 켜더니 아니 저런 다시 소파에 눕습니다. 웃기고 누워서 휴대전화 선매경에 빠졌는데요. 속절없이 시간 흘려보내기를 한참 아주 한참 뒤에서야 겨우겨우 드디어 이불 밖으로 나와 설거지를 비롯해 이것저것 집안일을 시작하는데요. 눈을 뜬 지 꽤 시간이 지났는데 당연한 뭔가가 없다는 거 여러분은 눈치채셨나요? 아침 식사는 안 하세요? 아, 제가 어릴 때부터 또 아침을 안 먹기도 했고, 그 다음에 요식업 하면서 이제 늦게까지 자는 버릇을 하니까 아침을 이제 당연히 뭐 안 먹게 됐어요.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게 일상이라는 문희 씨. 건강엔 괜찮을까요? 아침을 자주 거르게 되면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공복 상태가 길어진 상태에서 점심때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실제 독일 당뇨병 센터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침을 거르는 사람은 아침을 먹는 사람에 비해 당뇨병 발생률이 평균 33% 높아지는데 매주 4일에서 5일 아침을 거르게 되면 당뇨병 발생률은 최대 55%까지 높아진다고 발표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따라서 당뇨병 완화와 예방을 위해서는 아침을 챙겨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 먹어야겠어요. 네. 어느덧 점심시간 기다리던 초인종 소리에 불이 나게 현관으로 달려가더니 묵직한 봉지를 챙겨오는데요. 아, 배달인가요? 오늘의 첫 끼랍니다. 과연 메뉴는 뭔가 하고 봤더니 바로 아하. 분식. 첫 끼인데? 참 좋아하는 거긴 한데. 순대, 어묵까지? 첫 끼인데 너무 매운 거 드시는 거 아니에요? 아, 제가 원래 좀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전 신경 안 쓰고 그냥 잘 먹고 있어요. 네. 평소 매운 음식을 좋아한다는 문희 씨. 아침은 안 드신 거지? 두이, 점심을 두 끼 드시고 계세요. 두 끼가 들어갈수록 얼굴도 그러니까. 같이 빨개집니다. 맵다 매워. 불난 입안을 진정시키기 위해 달려간 곳은 냉장고. 달달한 음료수를 아~ 통째로 들고 꿀꺽꿀꺽 입안을 진정시켜 보는데요. 그런데 냉장고 가면 음료수가 한가득입니다. 다 단 거네요. 식사 네. 많이 드셨다. 그러니까, 음료수가 엄청나게 많이 있네요. 아, 제가 음료수를 너무 좋아해서 물 대신 자주 마시거든요. 그래서 음료수가 없으면 불안해요. 그러고 보니 아침에 일어나서도 문희 씨가 챙겨 마시는 건 물이 아닌 콜라. 어머. 움직이는 틈틈이 물보다 음료수를 더 많이 챙겨 드셨는데요. 이거 괜찮나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수의 경우 급격히 혈당을 올리고 매일 마실 시에는 심혈관계 질환 사망률 또한 20% 이상 높아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느덧 밤 10시. 문희 씨의 하루가 마무리될 시간입니다. 주무실 준비하시는 건가요? 네. 아, 이게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잠을 잘 자야 된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저는 이제 일찍 자면은 괜찮을 것 같아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평소 거실 소파에서 자는 걸 좋아한다는 문희 씨. 숙면을 위해 이부자리도 챙기고 거실 불도 소등. 이제 자려나 했더니 주무시면 되겠는데요. 어라라? 아. TV를 켭니다. 그러니까 거실에서 아니 주무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TV가 수면에 방해될 것 같은데요. 아, 제가 깜깜하면 잠을 못 자서 이제 TV를 켜놓고 이제 볼륨을 좀 줄인 다음에 이렇게 누워있으면 잠이 오거든요. 좀 오시는 것 같은데요, 잠이. 밤새 TV를 켜놓고 잔다는 문희 씨. 주무시긴 이렇게 하네요. 잠을 자도 괜찮을까요? 숙면에 방해될 것 같아요. 밤새 TV 화면을 켜놓고 잠을 들게 되면 감긴 눈에도 비치는 빛으로 수면을 방해해서 심박수와 혈당 수치가 높아질 수 있는 몰랐어요. 실제 국립과학원 해보 연구결과에 따르면 어두운 방에 잤을 때와 머리맡에 조명을 두고 잤을 때를 비교했을 때 조명을 두고 잠을 잤을 때 인슐린 저항성 수치와 심장 박동수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 당뇨. 문희 씨도 걱정이 많답니다. 제일 걱정되는 게 솔직히 지금 혈액순환이 좀 잘 안 되고 혈액순환이 안 되면 뇌졸중으로 올까 봐 이제 그게 합병증으로 같이 올까 봐 이게 피가 끈적끈적해져서 그런 거예요. 아.